신당 나비선녀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중 11월 달 뱀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오히려 11월 달에 이제 나가는 삼재인 만큼 치고받고 오히려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우환이 생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하라 하시고 주변 사람 체크를 잘 하신다라면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휘몰아쳐서 손해를 본다든지 또 배신 배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잘 하시고 또 주변 사람을 꼼꼼히 살피시고 내 건강 체크만 조금 하신다라면 무방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1세 이분들은 사고수라든지 남매수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주변 사람을 또 조심을 하시고 너무 사람을 믿지만 않으신다라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르고 취직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취직을 한다든지 또 이직을 한다든지 또 있는 자리에서 또 변화 변동이 있는 분들이 또 21세라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낭매만 조심을 하시고 체크만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33세 이분들은 또 나가는 삼재인 만큼 크게 조금 안 좋은 수가 들어오는 분들이 또 33세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주가 틀리지만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없는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부간에 불화가 온다든지 이성친구가 있다라면 이성친구간의 다툼이라든지 소리가 나고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괜시리 시비나 구설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소개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문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만 체크만 잘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5세 이분들 역시 11월 달에는 금전 운이 열리고 조금씩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. 다만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힘든 수가 비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너무 믿지도 마시고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고 가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 사업을 하시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사업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영업을 하신다 또 이직을 한다 취직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준비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분들은 또 사고수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버스를 탄다 지하철을 타신다라면 조금 다치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 골절 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체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7세 이분들 역시 삼재라 하더라도 또 성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게끔 흘러갔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분들은 또 문서 변동 이동수가 들어오고 강하게 변화 변동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이라든지 시비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 체크를 잘 하시고 보증이라든지 사기 조심을 하시고 주변 관리를 잘 하시고 주변 금전 걸림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 거래만 안 하신다라면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. 69세 이분들 역시 다른 거는 별탈 없이 흘러가지만 건강 체크도 잘 하시고 혈압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뇌졸중, 관절, 골절, 다치는 수, 사소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고 투자 투기, 주식은 절대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81세 분들 가족간으로 인해서 재산 분쟁이라든지 재산 문제, 유산 문제로 인해서 언쟁이 오고 가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가족 화합으로만 체크만 잘 하시면 크게 별탈 없이 넘어간다 하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 체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뱀띠분들 마지막 삼재팔란 애부냉날 11월 달에는 조금 안 좋은 수가 비치더라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물이 따를 수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